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 음식은 팔보채. 짜잔, 팔보채. 팔보채? 난 이거는 자주 못 먹어본 음식. 이거는 깐쇼새우. 요즘에 레몬새우가 좀 유행이던데, 이거는 깐쇼새우. 짜잔. 이거는 고추덮밥. 이거는 뭐 군만두. 맛있게 먹겠습니다. 님들 저 운동하는 거 바뀌었어. 이소라의 슈퍼 다이어트 비디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팔보채 처음 먹어봐. 이소라 슈퍼 다이어트. 왜 웃어?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거 님들 그거 뭔지 알죠? 잡탕밥 아닌데? 잡탕. 이렇게 입안에 탁 감기는 그 쫄깃쫄깃한 해산물이랑. 한 개도 안 느끼해. 와, 그냥 잡탕은 안 빨갛고 하얗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매콤해서 맛있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고추덮밥. 근데 이상하게 인천에는 고추 잡채밥이 없더라고. 서울에는 고추잡채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고추덮밥 아니면은 잡채밥 따로 있어. 맛있어. 이렇게 안에 새우가 콕콕 박혀 있습니다. 전부 46,000원, 46,000원.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깐쇼새우, 새우, 이 통통한 새우. 종려맨님께서 460점. 와, 정여배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먹고 나서 리액션, 새로 개발한 리액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개간지. 개간지, 간지 철철. 아, 딱 46,000원이라고 해가지고 460개. 새로 개발한 리액션. 와, 이거 해산물이 쭈꾸미도 있어, 쭈꾸미.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데 아까 아침 먹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맛있다. 요즘 푸드파이터 안 왔나요? 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내가 막 이것저것 하고 하자고 막 다닐 수도 없고. 전설님 없으세요? 아, 컵에 따라 마시라고? 알겠어. 물다 마시고. 콜라 먹고 싶어요? 콜라는 뭐사 먹으면 되지.
전보라면 아직 도전 안 했습니다. 그렇구나님, 어서오세요. 이거 팔보채입니다. 팔보채가 뭐 엄청난 요리인 줄 알았는데 약간 잡탕이랑 비슷하네. 미나님 패션이 나날이 발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깐쇼새우는 아껴 먹고 싶다. 여기 가격 적어 놓을까요? 가격? 천천히 먹어야겠다. 1,000원. 짜장면 없이도 먹을 만한가요? 네, 저는 짜장면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전 짜장면보다 짜파게티. 아껴 먹고 싶어. 셔츠에 뭐 묻은 거 아니야. 원래 이래. 엄마야, 맛있어. 슈퍼트랑님, 어서오세요. 말투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투 원래 이래. 말투는 진짜 고치질 못하겠네. 이거 꿀 같은 귤. 꿀 같은 귤은 귤. 네, 접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거라 갖고 어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 없어요. 와, 해산물이 이렇게 많냐? 어? 와, 이것도. 와, 상남자. 갈겨불란님, 100점 만점, 100점! 100점 만점, 100점! 따봉,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100점. 이거 되게 하루 쉬니까 약간 몸이 좀 굳었는데. 아, 중국집에 밤에 시키면 막 비닐 껍질도 온다고? 위생이 최고인데. 이나는 인요미님, 고맙습니다. 오동통한 새우. 저 토요일 날은 쉬어요, 방송. 아이고, 갈겨불란님,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은 데이트 하시나요? 아니요, 집에 있어요. 와, 고추덮밥, 고추덮밥 진짜 맛있네.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다. 저 인천인데 중국식 시키면은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접시 옮겨가지고 좀 더 깨끗해 보이는 건가? 방제물 기역치역 덮밥. 고추 덮밥. 근데 식당에 중식당, 중국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이것만 해도 한 17,000원 하지 않나요?
진짜 비싸던데 요리. 여성시대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빵소새우가 3만원? 비싸네. 와 님들 이거는 왕 진짜. 엄청난 고칼로리. 이거는 그래도 해산물이 많아서 다행이지. 치킨이나 기름진 것만 있으면은. 저 요즘에 방송을 1시까지 하기 때문에 한 새벽 5시쯤 자요. 매니저님 제 프로필 바꿔주세요. 이제 블리부트 캠프가 아니고 이소라의 슈퍼 다이어트. 숟가락이 작다고요? 숟가락이 작다고요? 운동 바뀌었어. 곁담 요정님 오늘도 1바 하셨어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빌리부트 캠프 하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아 그래? 곁담 요정님 맨날 1바 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감사하다고 얘기하려고. 저 빌리부트 캠프가 아니고 이소라의 슈퍼 다이어트. 꿀 같은 귤은 귤. 저거 왜 쓴 거야? 내가 좋아하는 문구라 가지고. 고양이 이름 호두예요. 귤. 와. 아, 고추덮밥이 진짜 특이하게 맛있다. 볶음밥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밥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추천집 전화번호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 그건 당연히 깐소새우지. 근데 다 맛있어. 깐소새우. 자. 근데 이거 따로따로 시킨 게 아니고 세트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싸. 원래 이거 하나에 한 3만원 하는데. 덮밥 안 매워요. 약간 기름기가 약간 있으면서 그 고추의 식감, 아삭아삭한 맛? 그거랑 약간 매콤한 맛? 너무 맛있다. 근데 님들 군만두는 식으면은 어떻게 데워 먹어야 되나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웠는데. 미키마우스 닮았다고? 군만두 서비스입니다. 전자레인지
허니버터 칩 닮았다고? 그건 뭐야? 맛있다. 먹고 당연히 운동하죠, 여러분들. 고추젓밥. 네, 고추젓밥. 근데 요즘에 생방송 시간 좀 늘렸는데 모카시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또 방송 시간을 10시로 늘렸는데도 낮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반장님, 저도 팔보채 시켜서 같이 먹을까요? 응, 네. 팔보채 시켜서 밥이랑 먹으면 꿀맛일 것 같습니다. 난 팔보채가 이건지 몰랐어. 고기인 줄 알았어. 운동하기 싫을 땐 어떻게 합니까? 운동 소리, 운동 동영상 소리를 꺼놓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하면 돼. 나 이제 어깨를 넓혀야겠어. 쿰척쿰척 잘 드시네요. 여자가 어깨 넓어야지. 아니, 막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 너무 어두우면 좀 그렇잖아. 아니요, 다이어트 한 건 아니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한개꼬봉님, 한개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내 혼자 살아요. 맛있죠. 맞아. 이소라 미디어 2탄보다 1탄이 나아. 1탄이 진리야. 아, 현기님 1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현기님께서 또 10개. 또 10개 감사합니다. 어? 또 10개? 와, 40개! 감사합니다, 연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개 감사합니다. 빌리 부트캠프보다 힘들어요? 아니요. 전혀. 어? 미스터 마리오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요즘에 현디님이 어디 가셨나? 보이질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글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맛있어. 형기님, 사칭 조심하세요. 사칭 조심하세요. 현지님이 지금 연애 성공하려고 노력 중. 방송한 지 이제 곧 100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맛있어요. 응?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거 중국 음식에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마이크 불편하진 않아요. 맛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죠? 중국 음식 이거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녹말인가? 전분. 아, 현기님 감사해요. 야하다고? 변비 아니에요. 황태 완전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마이크 꼬지가 인상적이시네요. 내 행운의 반찬통. 이제 익숙해져서 뭐. 새우 아껴 먹는 중. 만두 옆에 있는 건꿀 같은 귤은 귤. 끊었던 콜라 다시 먹어야지.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을 때는 콜라를 조금 마셔줘야지 소화가 돼요. 두루마리 휴지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정여배님 또, 어? 살충하지 마라. 너무 맛있다. 와,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 고추덮밥 어떻게 하는 걸까? 왜 제가 부를 때마다 후덜덜해요? 어? 고추 덮밥? 고추 덮밥? 내가 너 많이 아낀다. 아이고 고마워요. 항상 삘충맛님. 저 깐슈새우가 제일 맛있어요. 대마보쌈님 안녕하세요. 머리 고데기겠지. 솔직히 중국집에 46,000원이면 먹을 거 없어요. 맞아, 중국 음식 되게 비싸. 팔보채 한 숟가락 넣고 고추 덮밥이랑 슥슥 한번 해볼까? 이 국물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슥슥슥 해산물이랑 같이. 와.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중국 가면 이런 게 뭐라고? 찌개 대신 이걸 먹겠지? 왜 꽃빵이 없지? 제가 고추 잡채를 시킨 게 아니고 고추 덮밥을 시켰기 때문에 꽃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꽃빵.
비싸긴 비싸. 와, 팔보채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맨날 우리 아빠가 잡탕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잡탕 먹으면 이렇게 뺏어 먹었는데 팔보채도 이런 건지 몰랐네. 꽃빵이 중국에서는 3인주름째? 장인어른께 자탕해드려야겠다. 와, 우리 그렇구나. 그렇구나. 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지핀, 어?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나쁜 당신, 하르르. 좀 이따가 리액션 하겠습니다. 와, 119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창렬이라고 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솔직히 중국집 마음 잡고 가면 10만원은 깨지. 인정. 진짜 진짜 비싸. 그리고 중국 레스토랑 가면은 양도 더 적어. 먹는 게 이뻐. 아, 고맙습니다. 지코님 있잖아요. 먹어요. 먹어. 불금 좁네. 굶적굶적. 어, 라스페티아님 안녕하세요. 살찌긴 쪘네. 쪘다 그래. 응? 뭐가 여기입니까? 응? 와. 와. 무게는 많이 안 들었는데, 얼굴이 자꾸 부어. 캠 엄청 좋은 거 쓰시나요? 아니요, 남들 쓰는 것도 똑같은 거 써요. 살 안 찌는 사람은 얼굴만 커짐. 조명 왔어. 조명 왔습니다. 라스페치아님 2개 감사합니다. 2개 감사합니다. 나 심심해요. 아이고, 미스터 마리오님 1개 또 감사합니다. 아, 내 사랑 깐소새우가 없어지고 있어. 내 사랑 깐소새우가 없어지고 있어. 덜덜. 토요일날 뭐 했냐고? 우리 엄마 생일 파티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회 먹고. 새우가 없어지고 있어. 응? 직접 만든 거 아니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연복도 아니고. 어, 미스터 마리오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회 드시면 식비.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 적당히 먹어야지. 뭐? 남친이랑 있는 거 봤다고요?
누가 남친이랑 있는 거 봤대? 감사합니다. 님들 저는 히키코볼이에요. 아.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있는 걸 보면은 혹시나 보는 날이 오면은 사진을 찍으세요. 아셨지? 고양이 키웁니다. 깐쇼 이슬이 안 준대. 깐풍새우? 깐풍새우도 있어요? 깐풍새우보다 깐쇼새우 둘이 차이점이 뭐야? 네, 여기 이나짱님 방입니다. 네. 아, 깐풍은 튀긴 거. 깐쇼는 칠리. 술 먹방 하고 싶은데 당분간 봉인. 님들 저 이제 트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참외인가요? 여기 메뉴 적혀 있잖아요. 꿀 같은 기울음결. 뭐 트름 해달라고? 트름 하면은 또 욕하고, 아? 안 하면 하라 그러고, 트름 한다고 엄마한테 혼나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착, 응? 트름 하지 마. 어디? 어? 여자애가 말이야. 어? 남친 없다니까. 좀 만들어줘봐. 갈켜불라님, 남친도 없고 유유. 왜 웃어? 왜 울어? 어? 아,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청경채예요. 청경채. 청경채 진짜 맛있어. 청경채. 청경채 좋아하시는 분? 도대체 안 좋아하는 게 요리왕 비룡님 좀 보셨다고요? 왜? 뭐 어떤 점? 어떤 점이? 저는 고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연예인 고수는 좋아하는데 고수는 향이 너무 세가지고 고수 맛있어? 고수 향이 너무 세. 탕수육하고 깐쇼새우하고 비교를 하다니 이 사람이. 나 깐쇼새우가 훨씬 맛있지. 고수는 중국 쪽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데요. 어쩐지 베트남 쌀국수 먹으면은 그 안에 약간 구수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 알날이 있는 이 새우 이거 팔보채야. 그 세트로 시킨 거예요. 응. 세트로 시켰는데 코스 요리로 시켰어. 근데 가격에 비해서는 많이 온것 같습니다. 사칭 중. 새우 알레르기도. 새우 알레르기 있는 분이 있더라. 이 입속에 퍼지는 입 안에서 착 감기면서 약간 매콤함이 살짝 터지면서 이 해산물의 쫀득쫀득함과 그리고 청경채의 이 아삭아삭함이 합쳐져서 환상입니다. 됐습니까? 고추덮밥을 다 먹었네. 운동하자, 운동님. 향기로 팬클럽까지 반갑습니다. 먹방을 왜 보는 거임? 나는 방송하기 전에 운동하거나 아니면 내가 배고플 때 새벽에 대리만족으로. 김정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케이님도 안녕하세요. 라스페치아님, 한개 감사합니다. 보는 걸로 허기를 조금 달래고, 응? 내가 지금 먹지 못하는 음식을 대신 먹어서 대리만족을 하고, 또 내가 보고 싶어서 응? 본다고? 이게 포트메리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워가지고 후니 대님 저 감사합니다. 한방님 한겨루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와흔찌매님 한겨루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응? 야 김정일 목다 어제 잘 봤어. 어제 잘 봤어. 라스페치아님 1닭이 이런 인놈이 고맙습니다. 김정일 먹다 봤어. 왜냐면은 김정일 먹다 내 굿백 들고 나오지. 왜? 어? 0907님 한계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에코백 도착 안 했어? 보냈어요. 설마 나한테 주소 잘못 보낸 건 아니지? 저 생방송 10시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혀로 어떻게 씹어요? 이빨로 꼭꼭 씹어 먹어야지. 응? 응? 우체국으로 보내서 그런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착불로 안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김비백사 안녕하세요. 여지껏 먹방 중에 기억에 남는 베스트 3? 아, 라스페치아님, 이 방에 그 사칭충이 한 명 있는데, 모든 분들의 모든 닉네임들을 다 사칭을 하거든요. 사칭 중추, 조심해 주세요. 너무 맛있어. 영어로 땡큐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땡큐. 야, 용호님 오늘 머리 왜 입었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데이비 럼럼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 중에선 깐쇼새우가 1등. 네, 먹방 BJ입니다. 양장피는 안 좋아하세요? 양장피는 코에서 그거 있잖아. 응? 양장피는 코에서 너무 싸가지고. 이거 무늬야, 무늬. 연겨자. 네. 근데 겨자가 너무 세가지고 살짝만 둘러도 너무 코에서 싸가지고. 아, 진짜 설명충 때문에 미치겠네. 헷갈리잖아, 자꾸. 코에서 쏜다고. 이게 코에서 빡 쏴. 아, 이게 전복인 줄 알았어요? 한잔 하자. 안주 좋네. 맞아. 이거는 최고의 안주들. 네, 하느님 맛있게 드세요. 나는 고향 동생님 오랜만에 오셨어? 반가워요. 자주 오세요. 왜 자꾸 나보고 한잔 하라는 거야? 노란 거요? 귤. 귤. 팔보채, 청경채랑 새우랑 버섯, 각종 해산물. 아, 여기에 밥을 먹고 싶다. 밥, 밥. 아, 물 한 잔 마시라고요? 술 먹방이 꿀잼이라고? 깐쇼새우 너무 아깝다. 깐쇼새우 너무 아깝다. 김정일 먹다 조용히 해. 아니, 술 먹방이 뭐가 재밌어요, 님들. 아니, 이거 국물에다가 비벼 먹고 싶다. 햇반 나오나요? 햇반 먹을까? 햇반 먹을까? 근데 우울할 때 술 먹고 먹으면서 기분. 햇반 갑니다. 햇반 간다. 기다려요.
꺼리님 어서오세요. 늦게 오셨어요? 어? 늦게 오셨어요 꺼리님? 꺼리님 오늘 지각하셨어요? 태양마 초콜릿님 안녕하세요. 내 오늘 너무 빨리 먹었나? 아닌데? 고양이! 아 라스페치아님 두 개 고맙습니다. 요즘 구스 우리 엄마 집에 있어요. 햇반 한 개, 한 개밖에 없어. 다 먹고. 자,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뭐가 영어로 땡큐님 뭐가 충격이에요? 응? 아 구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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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씹?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대 필요할 땐 언제든지 전화 걸어 전화 걸어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됐다 됐다 날 놓치기 전에 붙잡아도 사랑해 사랑해 내 맘 절대 절대 가볍지 않아. 뜨거워 뜨거워 귤 좀 던져보라고요? 호이 어 아 뜨거 어 뜨거워 아 팔보채는 이렇게 먹어야 하는 거구나. 응? 이나는 매니저님 계세요 지금. 아 이게 잡탕밥이군. 이제 잡탕밥이야. 팔보채 안 먹어보셨어요? 저도 오늘 첫 번째인가? 첫 번째로인가 두 번째로 먹었어요. 마무리, 마무리 밥. 맛있는데? 싱거울 줄 알았는데 안 싱거워. 어, 맛있어. 원래 남은 소스에 비벼 먹으면 괜찮다고요? 어, 진짜 맛있는데요? 햇반 한 개 돌렸어요. 아유, 쫄깃쫄깃. 어, 이제 햇반은 필수 옵션으로. 맞아요. 한 개도 안 싱겁네? 역시 마무리는
밥이다. 마무리는 밥. 이나야, 너 왜 아프리카 공식 행사에 안 오냐? 공식 행사 뭐 했는데? 공식 행사 뭐 했는데요? 이나님, 돈 주고 사 먹기 아깝다라는 음식 있어요? 저는 닭볶음탕 아니면 찜닭. 아, 비싼 배 말하는 거야? 그건 안 갔어요. 하루에 두세 끼 먹습니다. 쫄깃쫄깃해. 네, 아직 배 안 불러요. 오늘은 양이 좀 적어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아. 오늘은 양이 조금 적어. 네. 여기다가 라면을 먹으라고요? 형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소라의 슈퍼 다이어트. 여기에다 밥까지 비볐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빌리브드 캠프 뭐냐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흑인이 나와가지고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약간 매콤하네? 할부채가 약간 매콤하구나? 꾀님, 뭐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녹화 종료.